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지금부터 허팝이 시각장애인 체험을 해볼 건데요. 여기 있는 어둠에 물안경을 착용하고 밖에 나가서 버스 타기, 지하철 타기, 음식점 가서 밥 먹기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물안경은 허팝이 저번에 검은색 전기 테이프를 붙여 놓았는데요. 그래서 이걸 착용하면 앞이 안 보일 뿐만 아니라 빛도 다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암흑이에요. 정말 암흑 세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버튼이 있는데 버튼 누르면 문이 열릴 거예요. 그렇지. 안녕. 엘리베이터 있을 건데 그러면 여기가? 그렇지, 엘리베이터. 버튼을 어떻게 누르지? 아, 있다. 잠시만, 이거 1층을 어떻게 눌러 내가? 이게 지하 2층, 지하 1층, 1층. 아마 이게 1층일 거예요. 오, 여기 뭔가 오돌토돌한 게 있어요. 아마도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버튼인 것 같은데 버튼에 이렇게 점자 같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진짜 큰일 났어요. 앞에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가? 아, 이거 어떻게 가 진짜? 아니, 옆에 뭐가 없잖아. 어떻게 가? 여러분들 어떻게 가 이거? 어떻게 가? 여기 어디야? 오, 뭐지? 여기 어디지? 어떻게 가 이거? 어떻게 가? 도와줘. 어디로 가야 되지? 오, 차 소리. 오, 무서워. 오, 아무것도 없어, 이거. 진짜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래가지고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어디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막 차 소리가 나고 막. 오, 무서운데, 오. 괜찮아, 지금? 나 괜찮은 거야? 오, 무서워. 근데 막 엄청 차랑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어, 뭐지? 전봇대인데? 전봇대가 보통 차 옆에, 네, 인도 딱 끝머리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앞이, 어, 여기 차. 여러분들, 허팝이 찾아왔어요. 이 전봇대가 아마 횡단보도 바로 옆에 있던 전봇대 같은데 아마 여기에 이제 횡단보도가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횡단보도 앞에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막 여기 바닥이 좀 이제 울퉁불퉁한 걸로 해놔야 되는데 안 돼 있나 봐요.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어, 무슨, 끝이다. 여러분들 지금 이쪽에 차가 가만히 서 있는 엔진 소리가 들려요. 근데 횡단보도가 언제 바뀌는 걸까요? 어, 뭔가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들리는데? 가볼까? 어, 어, 무서운데? 빨리 가자. 빨리. 안 돼? 났어요. 오, 진짜? 네. 오, 여러분들 허팝 사망했습니다, 방금. 큰일 났어요. 오. 횡단보도 건너고 있는데? 언제 끝날까? 아, 아직 많이 남았나? 보도, 걸렸다. 여기다. 무사히 허팝이 횡단보도를 건너왔습니다. 오, 찾았다. 방금 차 소리 들렸어요. 이쪽 횡단보도가 있을 거예요. 여기 횡단보도를 하나 더 건너야 되는데 여기 있는 횡단보도는 이제 사이즈는 작은 사이즈일 건데 여기 앞에 또 전봇대가 있을 거거든요. 오, 차 소리 들려. 오, 무서워. 오, 전봇대 차다. 오, 아, 무서워. 와, 지금 허팝이 진짜 거리 감각 능력만으로 찾고 있는데 여기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작은 횡단보도인데 이걸 또 건너야 돼요. 근데 횡단보도가 언제 바뀌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뭔가. 어, 뭔가 사람 지나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가도 되나? 어, 카메라맨이 안 잡는 거 보니까 가도 되는 거 같은데? 어, 왜 없지? 왜 없지? 어, 찾았다. 여러분들, 허팝이 지금 카메라맨의 도움 없이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거 성공했습니다. 아니, 이거 진짜 어떻게 다녀?
뭔가 이거 다닐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뭐지 이거? 잠시만, 내가 이쪽에서 일로 왔는데? 아닌가? 내가 이쪽에서 일로 왔나? 차가 방금 여기서 일로 지나갔으니까 아, 이거 따라가면 되겠다. 자, 자, 자. 좋았어. 좋았어. 아, 왜 아무것도 없지? 갑자기 막 전봇대 머리 박는 거 아니겠죠? 이건가? 이게 5번 버스 아닌데?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이쪽을 많이 오! 다녀봤는데 이런 게 말고 딱 버스 정류장 그게 있는데 왜 안 나오지? 걸려라. 5번 버스 정류장에 나와라. 오! 이건가? 양쪽에. 오! 버스 정류장 맞다 맞다 맞다. 5번. 찾았다. 근데 버스가 언제 오는 걸까요? 아직 안 온 게 아니고 혹시나 버스가 왔다가 벌써 지나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 지금 무슨 버스가 왔는데 이게 5번이려나? 아니려나? 뭐지? 뭐지? 버스 가는데? 설마? 아니겠지. 뭐지? 이거 뭐지? 뭐야 이거? 뭐지? 아, 전봇대구나? 이게 에스컬레이터가 여기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앞에 블럭이 약간 다르거든요. 맞나? 어, 맞다 맞다. 어, 왔다 왔다. 에스컬레이터. 어, 없지 왜? 계단이 없지? 어, 여기다. 왜 안 나와? 어, 어? 어, 무서워. 어, 내려가는 건가 보다. 됐다 됐다 됐다. 오호호. 자, 이렇게 계단 한 칸 먼저 내려와서 계단이 이게 사라지는 걸 알아야 돼요. 네, 에스컬레이터 끝에 가가지고 사고 나면 안 되죠. 여기인데, 여기인데, 여기인데. 여기 바닥에 보면 울퉁불퉁한 블럭이 있어요. 이 블럭을 따라가면 돼요. 이 블럭이 아마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블럭인 것 같습니다. 자, 지하철은 이런 게 잘 돼 있네. 네, 근데 버스를 탄다거나 횡단보도를 타는 건 좀 잘 안 돼 있어요. 어? 어? 여기 뭐, 여긴가? 여기 같은데? 어, 맞다, 맞다. 찾았다. 한 번에 찾았어. 대박. 오, 됐다. 오! 근데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걸까? 뭐야, 이거? 이게 아마 엘리베이터인가? 허팝의 기억을 되살려볼게요. 오! 지금 지하철 왔는데? 탈 수가 없어요. 지금 무리해서 지하철 타려고 하다가는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자리를 찾아가서 지하철을 탈게요. 지금 허팝이 지하철 어디서 타야 되는지 몰라서 네, 지하철 제일 앞에 아니면 제일 뒷칸에 타려고 이렇게 와서 계속해서 앞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 길이 이제 막혔어요. 그렇다는 거는 여기가 지하철 제일 먼저 아니면 제일 끝에 타는 데라는 거겠죠? 여기가 지하철이 오고 가는 그 유리문이 있는 장소인가 봅니다. 자, 이제 다 찾았어. 자, 다 찾았어, 이제. 여기가 그렇다면 문이 열리는 데일 거고, 그럼 여기 어딘가에 숫자가 있을 거예요. 이거 지하철 문마다 숫자가, 어, 여기 있다. 찾았다. 여기에 지하철이 오면 문이 열릴 거예요. 그럼 이제 기다려볼게요. 찾았어, 찾았어. 지하철 탈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지금 방송이 나오는데요, 지하철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드디어 허팝이 지하철 갈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지하철이 왔어 왔어 왔어. 오예 오예. 됐어. 드디어 지하철 타다니. 와, 어, 여기다 여기. 봤어. 어, 무서워. 무서워. 지하철에서는 안내 멘트가 다 나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내리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 문이면 오른쪽 문이다, 왼쪽이면 왼쪽 문이다 다 방송으로 알려주니까 네, 방송을 듣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은 오른쪽 문이에요. 오른쪽 문.
왼쪽. 왼쪽이래요. 그럼 왼쪽으로. 왼쪽. 왼쪽 문. 됐어. 됐어. 여기로 넘어가 지나는 바로 탈 수 있는 신도림역입니다. 내리신 문은 왼쪽입니다. 열려라 찾게. 어, 무서워. 드디어 허팝이 지하철 타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근데 지하철 타고 내렸는데요. 이제 여기서 또 어떻게 올라가야 될지가 막막합니다. 허팝이 무사히 촬영을 마쳤는데요. 여기 허팝이 잘 몰랐던 사실 하나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저쪽에 네 저기 보면은 저쪽에 이제 벽 쪽에 뭐가 붙어 있죠. 저 기계 그리고 저쪽에도 있거든요. 저쪽에 보시면 저쪽에도 네 벽 쪽에 저 기계가 하나 붙어 있죠. 저게 다 음성을 통해서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알려주는 그 기계래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분들에게는 네, 작은 기계를 하나씩 다 나눠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계를 네, 여기 가까이 이제 가져다 대면 네, 여기서 네, 기계에게 이제 음성을 쏜대요. 쏴서 여기는 뭐 어느 방향으로 가는 곳입니다. 저기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 곳입니다. 네, 다 이런 네, 음성을 네, 전달해 준대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분들이 그 음성을 듣고 아, 이쪽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구나 하고 알 수 있대요. 그리고 또 여기 네, 여기 이렇게 만지면은 네, 게이트 쪽에 네,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어서 네, 어느 방향으로 가는 곳인지 다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아 소리가 크게 나요. 아 진짜요? 오. 여기는 본래요. 네. 몇 번 출입구입니다. 아 그게 다 뜨는군요. 오. 주문할게요. 그 삼겹살 500인가 600g짜리 있잖아요. 그거 하나랑 콜라 두 개 주세요. 지하철에서 바닥을 많이 찝었기 때문에 손을 깨끗이 닦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반찬 음식을 맞춰볼게요. 자, 이거 코카콜라 그리고 이건 뭐지? 양파, 빈 그릇. 오, 깜짝이야. 큰일 날 뻔했어요. 저 고기 말고 불을 만질 뻔했습니다. 반찬 줘봐, 반찬. 아! 아, 이건 생마늘이잖아. 아, 고기 다 익었어? 드디어 여기다 여기 고기 뭔가 잡혔다. 그릇에 일단 놔두고 고기 맛있어. 오늘은 허팝이 눈을 가리고 밖에 나가서 횡단보도도 건너보고 길도 걸어가보고 버스도 타보고 지하철도 타보고 마지막으로 밥도 먹어보았는데요. 와, 이게 진짜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밖에 나갔다가 네, 진짜 죽을 뻔도 하고 네, 참 이게 아무래도 이 밖에 있는 대다수의 것들은 다 일반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네, 불편한 점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좀 불편한 점들은 이런 영상을 통해서 좀 더 개선되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체험해 보면서 아 이런 기분을 느끼는구나 이런 부분에서 불편하구나 하는 거를 네, 표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좋아요. 안녕.